Times. 아이바네즈 무려 6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줄이 여섯 개. 와, 대단하네요. 이게 진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거 저희가 예전에 한 적 있지만 2017년이더라고요. 벌써 근데. 옛날. 그래서 2017년도에 했었던 모델을 그때는 이제 뭐 스쿼드도 아니었던 시절이니까 그때 모델명이 뭐였냐면은 BTB846SC. 오늘은 BTB866SC.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런 고래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던 모델입니다. 승채씨가 언젠가는 꼭 사고 말 테다. 저는 사리를 추가했더니 냄비를 주더라. 뭐 이런 한줄평이 나왔었고요. 8.5, 9.0 놀라운 스펙에 적당한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요 기타 같이 리뷰를 해보기 전에 5현 말고 6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요. 이 6현의 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죠. 6현은 우리가 5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타 베이스가 미라레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완전 4도를 추가로 낮춰서 달아서 5번 줄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피아노 건반이 제일 낮은 음이 라잖아요. 라면은 베이스 음으로 5현을 추가하면 그 라 바로 위에 있는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8건에서 가장 맨 밑에 건반의 바로 윗, 그러니까 거의 피아노를 다 쓰게 되는 그 정도의 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완전 4도를 더 밑으로 달아봐야 가청 주파수 범위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 위로 더 두껍게 줄을 올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6현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하이 C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기타와 베이스의 구조적인 차이가 이제 여기서 그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6현 베이스를 칠 때 같이 줄이 6개니까 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꾸 2, 3번 줄에서 대부분 다 틀려요. 2, 3번 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틀려. 좋아요. 자, 이렇게 6현에 대한 설명 먼저 해봤고요. 148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싸다. 생긴 거에 비해서는 정말 싸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래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고래 입, 왠지 여기서 물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뿔, 일각고래 한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 베이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5cm, 무게는 4.75kg. 역시 피지컬만큼 상당히 무겁습니다. 두께는 40mm고요. 12프렛 뒷둘레는 못 재서 11프렛을 쟀는데 96mm 나옵니다. 뭐 미친 두께감을 와. 가지고 있죠. 사실 뭐 두께가 두껍다기보다 옆으로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바디는 애쉬 바디에 오쿠메 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넥은 5피스 메이플 월넛 스루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날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트러스 로드가 들어가 있고 헤드 머신은 아이바네즈 머신에 3대3으로 붙어 있습니다. 너트는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이 다다리오의 NYXL32130SL이 들어가 있는데 1번이 게이지가 032입니다. 032. 그리고 2번 줄은 045로 네, 동일하고요. 그리고 뭐 저기 5현은 130까지 032에서 130까지 가게 됩니다. 너트너비 54mm. 뭐 굉장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클래식 기타, 클래시컬 클래식 넓게 나오면 52mm. 정말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53mm까지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넓단 얘기예요. 54mm입니다. 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몸의 반지름은 950mm. 네, 그게 뭐 그게 거의 뭐 빤빤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기타일수록 뭐 공유를 주면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잡을 수가 없어져요. 네, 스케일 길이는 889mm고요. 프렛은 24에 제로 프렛이 있어요. 제로 프렛이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들어가 있고요. 픽업이 바톨리니 BH2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EQ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있습니다. 250, 450, 700이죠. 브릿지는 MR5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미드는 네, 중립으로 놓고 하고요. 그리고 450 놓고 할게요. 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픽업이요. 아우 뭐 소리 좋네요. 오, 진짜 좋네. 뒤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었습니다. 슬램 한번 해볼까요? 네. 하이에서 야 굉장하네요. 이야 소리가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야 밸런스 진짜 플리 밸런스 진짜 뭐 이 6현 베이스 연습 팁 같은 거 없나요? 이게 오른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오른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5현 칠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를 받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6현 때는 얘를 살짝 눕혀야 돼요. 엄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눕히는 것까지 네, 쓰는 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손 뮤트 하는 게 조금 맞아요. 뭐 1, 2번 줄에서 신나게 치다 보면 밑에가 막 계속 울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네, 줄을 잘 잡아주는 게 네. 네, 연주 팁인데 좋습니다. 쉽지 않은 쉽지 않죠. 6현 베이스를 네. 치려면은 하이 대역의 줄을 연주를 할 때 밑에 네. 뮤트를 여기서, 신경을 써라. 네, 여기다 하고 엄지는 한 여기 4번 줄 정도에 놓고 4, 5번 줄 정도에 놓고 눕힌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이나 4번 줄에 놓고 이제 여기서 똑같이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습니다. 네, 쭉 올라가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진 않아요, 6현은. 네, 네 그렇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6현, 저는 처음 이제 6현을 그 어렸을 때 드림셔터 좋아할 때 존명이 치는 거 보고 와, 줄이 6개야, 대박이다 이랬는데 그때는 6현의 구조도 모를 때였어요. 뭐 어디까지 낮은 음이 나는 거야 이랬는데 사실은 뭐 5현에서 이제 하이C가 추가됐다는 걸 나중에 알고 좀 충격을 받았었죠.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탭핑 같은 거 하시더니 자 뭐 그냥 기타죠. 손 한번 대보실래요? 아 이게 재밌더라고. 찬조 연주. 이게
재밌다. 이런 재미로 이제 6회를 치는 거죠. 뭔가 1번 네. 줄에서 기타리스트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반주 네. 한번 붙여서 들어볼 건데 뭘 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이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펑크를 칠 테니까 네. 이따가 두 번째 바퀴 그냥 위에서 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네. 솔로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일단 A키로 갈게요. 높은 음을 들어보게 정말 재밌네요. 근데 아까는 이제 그 6현 베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여기가 하이C라고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고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알려드리면은 이게 여기 이 하이C가 기타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C코드 배울 때 잡게 되는 5번 줄에 3번 프렛 있잖아요. 그게 이 음입니다. 이 음. 음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12프렛을 놓게 되면은 기타에서는 2번 줄에 1번 프렛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까지 24프렛 잡게 되면은 기타 1번 줄에 8번 프렛 C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만약에 나일론이야 야. 클래식 기타야 라고 하면 클래식 기타에 우리가 최고음을 물론 뭐 15프렛 17프렛까지도 이렇게 하면 잡을 수는 있지만 그냥 실제로는 12프렛을 최고음이라고 쳤을 때 얘 24프렛이랑 클래식 기타의 12프렛이랑 그래봐야 4프렛 차이밖에 안 나는 정도로 하이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낮은 음에서부터 거의 뭐 기타에서의 1번 줄 한 8프렛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구조적인 이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이가 되게 높게까지 나와요. 사실 우리 기타리스트한테 야 1번 줄에 도보다 높은 음 하지 말고 솔로 해봐 라고 해도 사실 뭐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넓은 영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진짜 있겠죠. 넓어요. 네, 이렇게 구조까지 최고음까지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와. 해봤고요. 네, 좋다. 그럼 바로 승재 씨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되게 저는 강력한 힘과 외관의 이미지를 합하여 범고래 같은 베이스. 범고래 같은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범고래가 생각보다 포악하거든요. 네, 포악해요. 네. 그렇죠. 그막 사실 이제 148만 9천 원이잖아요. 사운드 자체가 우리 SR 그 시리즈의 막 200만 원대 이런 모델들을 봤을 때그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소리만큼 하나 하나의 음이 엄청나게 그 SR들보다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6현이라는 어떤 피지컬적인 특수성과 이 만들기 어려운 이런 뭐랄까 거대한 악기를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성비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친 가성비의 6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소리도 밸런스도 좋고 정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처음에 이제 6현을 나중에 진짜 좋은 모델로 6현을 쓰기 전에 뭔지 제대로 입문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이 영역이 왜냐면 6현 이거보다 더 싼 베이스도 잘 없을 뿐더러 너무 싼 걸 사면 이거는 고생만 하다 끝나요. 이쪽에서도 밸런스가 잘 안 나는데 네. 여기는 밸런스가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9. 네, 가성비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6현 치고 너무 좋아요, 너무. 네,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점, 평균 81점입니다. 점수 아주 높게 나왔어요. 진짜 높아요. 전부 사실 편의성 뭐 더 주고 싶은데 이거 자체가 6현 치고 굉장히 이제 편하게 칠 수 있게 여러 가지 인체공학적인 그런 디자인들과 뭐 저런
어떤 쓰루내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돼 있는데 6현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갖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16, 승채신 17 이렇게 나왔고요. 디자인은 예쁩니다. 저 고래 베이스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우리는 저런 위에 막혀 있는 포데라 스타일의 디자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네. 네, 좋아요. 멋있어요. 네. 자, 이렇게 범고래 베이스 81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6형 궁금하셨던 분들은 요렇게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멋있고 좀 충격적인 특이한 베이스들도 계속해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